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검사 볼 때는 어느 기본적인 거 이렇게 나빠서 하자고 하지만 구술할 때는 이 나쁜 거를 언제 언제 될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조금 기간이 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점사하고는 전혀 틀리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강한 느낌이 아니라 점사 볼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뭐 때문에 왔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왔을 땐 다 안 좋은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 때문에 왔지만 너무 안 좋았을 때 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올해 간문이 있는데 조상에서 도와주고 신령회님의 수에서 도와주며 간문이 열릴 거다 해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조상님의 원력으로 조상님의 힘으로 돼요. 그럴 때 이제는 그거는 구슬할 때 뚜껑이 열려요. 왜 그러면 너가 일을 했으니까 죄를 지냈으니까 조상님도 죄지고 하늘에 올렸으니까 하늘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와줄 수도 있으신 그래서 구슬하는 거고. 진욱이 굿은 옛날에 궁궐에서도 행하고 평민은 할 수가 없어요. 대감들이 나하고 그랬지 평민은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도 못하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저는 이제 진욱이 할 때 막 장구를 치다 보면 이제는 원래 도량을 돌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망자를 데리고 어느 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갑자기 장구를 치는데 칠성님을 불러라 그래요. 다른 분들은 칠성님을 청배를 안 하는데 저희는 도량을 도를 때 칠성님 청배를 많이 해. 사람이 죽으면 칠성으로 가거든. 태어날 때도 칠성에서 오시고 죽어.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다 이렇게 저기 먼저 안치를 해요. 나무에다 길쭉한 나무에다가 칠성을 이렇게 칠성판에다 시체는 먼저 눕혀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칠성으로 가는 거예요. 올 때도 칠성에서 오고 태어날 때도 칠성으로 가고.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계속 부처 칠성님한테 비는 이유가 명도 달라고 복도 달라고 자성 명이어 달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